정부는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일부 영업 제한을 풀면서 8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런데 관련 업계의 반발은 여전한데요.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정부는 그동안 운영을 제한했던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했습니다. 아동과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 9인 이하일 경우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시행 첫날 현장은 어떨까? 인천의 한 볼링장, 정부 조치로 영업을 해도 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. 이번 조건에 맞춰 문을 여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현재 대상으로만 풀려가지고 저희 나라에 네. 7일까지 안 하기로 해가지고 아마 인천에 하는 데가 없을 건데. 관련 업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살을 내는 한파 경보 속에 옆길을 든 헬스장 업주.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영업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문제 삼습니다. 저희는 운동을 해도 옷은 벗어도 마스크는 벗지 않습니다.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이 담겼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. 지금 체육시설 모든 종사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형평성 딱 외치고 있는 게 한마디가 형평성입니다. 어제 정부 발표는 저희 체육시설업을 조롱하는 듯한 발표였고 성인들 이용은 여전히 제한하는 정부 대책에 수정을 주문했습니다. 피트니스클럽이나 헬스클럽 하시는 그 체육관들은 90% 이상이 성인입니다. 근데 9인 이하 고등학생 이하만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회원들도 오지 않습니다. 이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.